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엄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겸 가수 정연아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전국 단일화 채널 199번 개국 19주년을 맞은 WBC 복지 TV 나도 스타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3월 셋째 주 주간 본선 시작하겠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인 장애인, 어르신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게 품격 있는 방송문화 향유와 가요계 입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래 경연 대회가 되겠습니다. 주간 본선 월간 결선은 전화로 연결해서 경연을 벌이는데요. 주간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 쌍방울과 여러 관계사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주간 본선에서는 장애인 부문, 다문화 가족 부문, 어르신 부문 이렇게 3대 부문으로 나누어서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장애인 부문과 다문화 가족 부문은 매주 두 분이 참가하고요. 네. 어르신 부문은 매주 세 분이 참가하십니다. 부문별로 한 분을 우승자로 뽑아서 월간 결선 출전 자격을 부여합니다. 부문별로 세 분씩 경연을 치러서 우승자 세 분을 뽑는 월간 결선에서는 상금을 드립니다. 네, 월간 결선 최우수상 한 분께는 50만 원을 그리고 우수상 두 분께는 각각 30만 원을 드리고요. 연말 결선에 나갈 자격도 드립니다. 주간 본선 월말 결선은 전화 연결로 진행합니다만은 연말 결선 때는 방송 제작 현장에 직접 나오셔야 됩니다. 서울 시내 체육관에서 빅 이벤트로 치러질 연말 결선 때는 직접 출연하셔야 합니다. 연말 결선 수상자에게 드리는 상금은 최고 300만 원. 수상자 10분께 복지TV 명의로 가수 인증서를 드리고 복지TV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도 제공해드립니다. 3월 셋째 주 주간 본선 장애인 부문, 다문화 가족 부문, 어르신 부문 이런 순서로 진행할 텐데요. 역시 노래는 1절만 듣겠습니다. 네, 먼저 장애인 부문 경연대를 시작합니다. 장애인 부문 첫 번째 출연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이노아 양입니다. 언어장애를 갖고 있다는데요. 이노아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고 그러는데 특히 만화를 잘 그린다고 그래요? 네. 아, 초등학교 2학년 때 디자인한 캐릭터가 있다고 하는데 네. 아, 대단합니다. 어떤 캐릭터인가요? 제 캐릭터는 별 하나씩 달라가지고 다리에다가 붙여가지고 입안에 붙인 검은색과 보라색을 합쳐진 여자아이 캐릭터예요. 아, 여성을 상징하는 네. 네, 그런 캐릭터라고 그래요? 굉장히 상상력이나 뛰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네. 이렇게 어우러져서 어떤 네. 거를 상징해서 내놨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네. 열광을 하고 막 그 매력을 느끼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남들을 흡입력이 있으려면 이건 대단한 그 두뇌가 있어야죠. 있어야 네,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아 양은 애니메이션 제작 전문 유튜버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계신다고요? 확인되면요. 네. 성인이 되면? 네. 아, 야. 그래도 지금 아니고 성인이 되면 네. 그럼 꿈을 네. 꼭 이루길 바라고 지금은 또 하고 있는 5학년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꿈을 꼭 이루세요. 네. 네. 자, 그러면 만화가들이요. 네. 굉장히 인기도 끌고 네. 어떤 분들은 연예인보다 이건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요. 네. 이 작품이 하나 히트가 되면 네.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팔려나가니까 때문에 네. 또 소득도 높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응원을 드립니다. 네, 네 우리 노아양 네. 네, 오늘 준비한 노래 1절만 듣겠습니다. 컬트 네. 삼총사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찌푸리지 말아요. 네. 부탁합니다. 여칠 때면 주위를 돌려보세요.
이렇게 마주지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우리 가는 길에 결코 지치 않을 거예요. 이러는 모든 시련에 찾아도 하겠지만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에 함께할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돌려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노래를 듣는 동안에 네. 에, 누군가 제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네. 혹시 왜 저 사람 얼굴 저렇게 찌뿌렸지 할까 봐 저도 막, 얼굴 네. 보고 있느라고 그냥 막 사방으로 땡길래니까 워낙 찌그러진 게 많아서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저 노래를 들으니까 네. 양심에 아, 네. 내가 이렇게 많이 지금 우그러져 있구나. 이걸 살짝 펴서 네. 다른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네. 예, 예. 얼굴 찌푸리면 다른 사람이 불편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봤지만 네. 아주 그 어린이 목소리는 왠지 순진하고 청아하고 맑고 네. 예, 아주 그냥 깨끗하고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또 제 목소리를 누가 들으면 네. 야, 저 사람 많이 상했네. 아유, 저렇게 목소리가 티가 나고 잡음이 있고 어떻게 저렇게 탁탁 치고 왜 이렇게 융합을 못할까?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지가 않아. 가다가다 무슨 죽은 기판 튀는 것처럼 왜 저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굉장히 곱고 네. 맑게 아, 저도 오늘부터는 같이. 이런 방송을 하겠어요. 자, 아, 이번에는 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김영철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 고향이 전남 보성이신데요. 지금 인천에 사신 지가 30년이 넘었다고요? 네네. 아, 젊은 시절 20년 정도는 저 부두 수선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네. 아, 그렇게 긴 세월을 이 부문에서 이제 일을 하셨으면 아마 여기 명장이실 듯한 생각이 듭니다. 명장 칭호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아, 야, 저도 이제 구두를 신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구두를 신는데 네. 에, 우리가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신으면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두를 신으면 왠지 딱딱하고 뻑뻑하고 이제 아, 이게 힘이 들잖아요. 네, 네. 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두를 신어갖고 어우, 자기는 너무 가볍고 막 붕붕 날릴 것 같다는 거야. 그리고 발이 너무 편안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기술자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네. 운동화를 신어도 양말을 신은 것처럼 편안할 수가 있다.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하. 그럼 선생님이 만든 그 구두가 많은 분들이 신어보고서 어떤 평을 내려요? 저는 저 구두를 저 직접 그 만든 게 아니고요. 네, 수선. 제가 그 수선. 구두가 다 흙어지고 떨어지는 거를 네. 제가 그 수선을 해서 아하. 네. 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걸 해줬어요. 아하, 그러니까 구두를 치료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새롭게 또 이 네. 구두가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발이 편해야 몸이 편하고 네.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어, 맞습니다. 그래야 일이 잘 돼요. 네, 네, 네. 그 일이 잘 돼야지 국가가 발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는 신발에 달려 있다. 우리가 왜 뭐가 일이 안 풀리면 뭐라 그래요? 발목을 잡혔다. 아, 네, 그래서 선생님 구두가 발목을 잡으면 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는 그 구두가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나와서 뭐 명품이다 명화다 이래갖고 아무리 비싸고 뭐 잘 만들었어도 네. 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고쳐주시는 분이란 네, 말이에요. 네. 저 지금까지 뭐 많은 구두를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셨을 텐데 치료 네, 그러니까 네, 수선을 하셨을 텐데 그 기억나는 구두가 혹시 있습니까? 이 구두는 좀 특이했었다. 워낙 그 사람을 많은 상대를 해가지고요. 네네네네. 손님들이 그 제한테 고쳐가지고. 예. 참 이게 저 사람은 잘하더라, 잘 신고 있더라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요. 하하.
저 사람한테 구두를 고치면 발이 편해. 네. 팔자를 고쳐. 네. 사업이 될 때. 이런 소문이 나셨다. 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네. 니 구두 내 구두. 하와이도. 네. 예. 아, 그 구두 수선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그 구두 모양에서 또 여러 사람들의 인생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사람은 좀 까다롭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치면서 까다롭다. 이 사람은 성격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 열심히 들었다는 거 알죠. 열심히 잘 고쳐서 네. 편안하게 해드렸는데도 어머나 이 그렇게. 근데 습관적으로 트집 많이 잡는 사람들 그런 있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트집을 안 잡으면 돈 내는 게 너무 아까운가 봐. 그래서 꼭 뭐 한두 가지를 꼭 트집을 잡는 분들이 있는데 그 습관인데 이제 그런 건 이제 고치면 사회가 그만큼 아름다워지잖아요. 네. 네. 우리 그 장애인분들도 지난번에는 그 옷을 양장 옷을 맞추는데도 전문가셨고 네네. 오늘은 또 오신 분이 구두 수선에 또 전문가신데 아, 네. 근데 우리 또 롬보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아, 롬볼 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이 롬볼 공이 중심이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시던데요. 예, 그죠. 네. 그게 그 한쪽이 무겁고 가볍고 해가지고. 네네. 어느 한 중심 쪽으로 해서 굴리지를 않으면은. 네. 지 혼자 멋대로 굴러가요. 아, 그렇다고. 균형을 잡는 게 어렵구나. 예, 굉장히. 예, 예, 예. 네. 근데 그 장애인분들이 그 롬볼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뭐 왜 롬볼을 많이 하실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체력이 더 단련이 돼요. 아 롬볼을 하면서요? 예예. 아. 예. 그 집중해서 또 공을 잘 굴려야 되는. 이제 저 얼른 네. 말하자면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수록 네.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치매가 예방이 돼요. 아 예예예. 예, 예.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그, 치매, 그냥 나이 잡순 분들한테는 제가 그거를 많이 권하고 싶어요. 네. 아, 그러세요. 네. 네. 이 1,400명 정도가 네. 그 롬볼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전국대회에 네. 예, 예. 예, 참여하시겠군요. 옛날에 제가 본 영화 중에 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요. 네. 그런 노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이제 생존 경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저기 이동을 하면서 네.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 신발을 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편한 신발을 우리에게 이렇게 수리해 주시고 네. 또 봐주시고 네. 진단해 주시고 이렇게 아주 그 의사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네.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자 오늘도 준비하신 노래가 있습니다. 아, 윤수일이 노래는... 아파트? 네. 아, 예, 아파트. 예. 네. 어떻게 준비되셨죠? 예. 네, 좋습니다. 1절 맡겠습니다. 한번 분양 받아보겠습니다. 네. 바보처럼 빈정 때문에
다시 또 찾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아파트 네. 야, 아파트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네. 경기가 막 좌우가 되고 또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으려고 온 신경을 다 쓰고 네. 거기 전력 투과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도 또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파트를 이렇게 연관이 된 그런 또 사건이 또 많아요. 그래서 참 모두의 꿈이 안락하고 편안한 아파트를 이렇게 마련해서 잘 사시는 건데 그 아파트 전국에서 집을 질 때 네. 선호하는 것이 80%가 아파트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축을 하면 안락한 그 보금자리가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이제 무슨 단점이 있냐면 벽을 쌓게 돼요. 이웃하고 아래 위층하고 네. 이렇게 해서 동네에 누가 사는지 저도 제 아파트에 사는 지가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한 사람도 친구를 사기 못 사겠어요. 아파트 주민은. 네. 왜냐하면 내 소굴만 찾아 들어갔고 거기서 겨 나오고 다른 데 눈길을 못 돌리니까 아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 저부터 반성을 하고 오늘부터 저희 집 문을 개방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또 동네 분들 어느 분을 뵙든지 인사를 드리고 또 어떤 어린이를 만나든지 먼저 야 내가 도와줄 게 뭐 있니 야 너 지금 불편한 게 뭐 있니 네. 이걸 들어줄까 어디를 안내해 줄까 이런 전도사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제가 수백 번 했어요. 근데 매일 결심만 해요. 네. 자, 다문화 가족 부문 첫 번째 참가자 주경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서울에 사시고 국적은 중국이신데 네. 네. 한국에는 네. 언제 오셨어요? 한국에 2009년도에 왔습니다. 아, 한국에 오시는 길이 혹시 어렵거나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습니다. 아, 한국에 오기 편하죠? 네. 예, 우리나라 관공서가 서비스가 세계에서 최고예요. 네. 기다리지 네, 않게 너무 불편하지 않게.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신속 정확. 예, 네, 완전 네. 무결. 아, 이거 뭐 대한민국의 네. 이 행정력이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어디 가면 우리나라에서 있다 다른 나라 가면요. 네. 짜증이 나요. 줄 서야지, 기다려야지. 그냥 부지하세버리야. 그냥 너는 내일 봐라. 나는 내일 본다. 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단히 잘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네. 친절하고 좋습니다. 네. 네, 살기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그 대표를 맡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네. 무역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 무역업? 네. 야, 네. 무역업 나오면 벌써 저는 자영업밖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무역 소리 들으면 아, 저도 자영업인데 무역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무역 쪽으로. 네. 예. 아, 예. 그래도 무역하면 일단 외국에서 달러를 그래. 벌어오시고 네. 이 네.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화물선 네. 나오고 또 항공기로 또 이렇게 네. 화물 네. 운항을 하고 어우 너무 부러워요. 막 출장도 외국으로 가시고 홍콩 갔다가 막 뉴욕 가시다가 아이고 너무 다음에 가실 때 좀 끼어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경기가 무역 경기 우리나라 무역 경기가 좀 어때요? 요즘에는 조금 좀 안 좋습니다. 아, 예, 이럴 때는 네, 좀 예. 긴축을 하고 정신을 바짝 예, 차리고 고삐를 예. 네. 또 쥐어매고 또 그 잘 예.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네. 또 한동일의 낙서. 노래하는 거 응원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해외로 수출도 부탁드립니다. 떴다가 미워지면 지워버린 아무도 모르게 한없이 떠오른 사랑이란 두 묵을 삶
할 사람을 잊지 못하고 빈통으로 가슴 속에 미련을 남길까 그리우면 썼다가 지워버리 아무도 모르게 한없이 속어본 사랑이란 두 글자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낙서라고 그랬지만 네. 굉장히 진실이 담긴 예. 우리가 이제 짧은 글이니까 짧은 글은 그냥 낙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네네. 오히려 그 짧은 글에 의미가 많이 그렇죠. 함축돼 함축된 네. 이런 진실이 네. 예, 그래서 저 한동일 가수분은 이제 저희 시대에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네. 그 가수분이신데 아, 그래서 좀 잘 예, 지금 모르겠어요. 노래 곡조 들으니까 야, 그 우리 개그맨들이요 네. 공부를 어디서 하냐 뭐 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누가 이런 게 개그다. 그때 개척 시대니까. 네. 그때 이제 낙서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각 신문, 주간지, 월간지 뭐 이런 신문에 온 책자에 보면 낙서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네. 낙서 문화라는 게 있어. 네. 많은 사람들이 낙서를 보면 야 거기에 재치, 유머, 위트 이러는 게 야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갖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쓴 몇 글자 낙서가 네. 이 문학을 발전시키고 개그를 융성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 낙서도 네. 많이 하면 이게 예, 또 어떤 하나의 문학이 되고 전문 분야가 된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네. 하셔야 돼. 네. 예. 가만히 있으면 머물면 죽는 거야. 야, 맞습니다. 예. 자꾸 헤엄쳐서 사방팔방으로 나가야 된다. 너무 오늘 제가 말이 많죠? 아니에요. 원래 제가 말이 많습니다. 아니 저는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말이 많지만 네. 예, 쓸 말은 더 없습니다. 네. 건주게 하죠. 자, 대전 대덕고 신탄진 대청중학교 1학년 박승열 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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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님은 국적이 중국이시고 아버님은 네. 한국이시라고요? 예. 네. 올해 중학교 2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아, 장래 희망이 네. 비행기 조종사라고요. 네. 파일럿. 예. 아,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공군사관학교 이런 데 입학하면 좋겠네요. 네. 아, 어디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네. 네, 이건 이제 전 과목 공부를 우선 기초 과목을 잘 하셔야 네, 되겠고. 네. 근데 이제 하나 유리한 게 있어요. 지금 네. 말하자면 조종사가 되면 세계 여러 나라를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네. 외국어 실력이 세야 되는데 네, 네. 일단 중국어하고 한국어 우선 2개국어를 하시잖아. 네. 네 부모님 영향을 네.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언어 감각이 다른 네. 사람보다 좀 앞서잖아요. 네. 예. 이 다문화 가족일 때 또 이게 장점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 혜택이 있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공부도 공부고 언어도 그렇고 네. 또 하나는 8년 시대라면 체력이 좋아야 체력, 된다. 아, 예. 그렇죠? 체력이 국력이다.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혹시 뭐 운동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체력 관리 차원에서? 체력 이제 풋살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아, 풋살. 이제 경기도 뛰면서 이제 막 뛰면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게 아하. 네. 네. 큰 도움이 되는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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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꼭 그 파일럿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고요. 그 저기 나중에 네. 파일럿 되면 비행기 한번 태워주세요. 야, 우리가 왜냐면 인기인들이 높은 데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네. 높은 데로 올라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비행기 한번 태워주시면 한번 거기에 힘입어서 한번 인기 점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아, 네. 아유 뭐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네. 우리 학생이 긴장이 좀 풀어졌는지 그렇지. 네 웃음도 나오고 그런데요. 네. 네. 자 이제 노래할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탑 편의 호랑수월과 네, 1절만 듣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온다 갑니다.
주간 본선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출연자는 충남에 예산에 사시는 한명수 님이 되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사시다가 4년 전에 시댁이 있는 예산으로 내려가셨다고 그러셨죠? 네네. 예, 서울 사실 때는 경희의료원에서 약 30년간 근무를 하셨다는데 영양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셨다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노년의 식사, 노년의 그 영양 섭취, 뭐 하여튼 노년의 건강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예. 맛있는 거 소식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네.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의 건강인 걸 알고 있어요. 아, 소식을 하시고. 소식이 좀 잘 안 돼요. 즐겁게. 소식이. 아, 욕심을 내지 마시고. 네. 예. 아,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장수한다. 성적을 좋게 한다. 네. 남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그 하라는 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네. 어려워. 아, 쉬우면 뭐 다 하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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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현재 사시는 곳이 예당호 근처라고. 예예. 예당 출렁다리 있는데. 아, 출렁다리. 출렁다리. 예. 관광명소 아니에요? 너무 멋있어요. 한번 놀러 오세요. 예. 네. 아, 그러죠. 가봐야죠. 가봐야죠. 예. 전국에 지금 출렁다리가 많이 생겼어요. 네. 예. 근데 예. 예당호가 제일 길어요. 우리나라에서. 아, 제일 깁니까? 아, 우리나라에서. 예. 예. 너무 멋있어요. 네. 공기도 몇 미터나 돼요? 얼마 있고. 몇 미터? 442m. 442m. 네, 예. 대단하십니다. 맞췄습니다. 네. 야, 열광하는 관중 여러분들, 내 선물 보따리. 네. 어이. 네. 아, 잘 알고 계시네요. 관광 전도사도 하셨으면 되겠어. 예. 네, 자, 그 관광 명소 출렁다리 또 자랑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본인이 준비한 노래 하셔야 합니다. 자,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선곡하셨어요. 1절만 듣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네. 내가 하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뛰는데 고달픔은 인생 바닥이
눈물로 보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기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네.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여자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서 울고 그런 적이 많이 있으세요? 저는 하고 싶은 말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고요. 아, 옛날에는 이제 네. 여자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 나서도 안 되고 네. 목소리가 커져도 안 되고 그리고 남 보는 데서 뭘 하면 안 돼. 항상 돌아서서 해야 되고 뭐 감춰야 되고 이렇게 네. 여자들에게 제약이 많았는데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여성에게 많은 배려와 관심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노래는 옛날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던 그런 노래인데 많은 여성분들이 이 노래를 이제 그 젊은 분들은 아, 왜 어머니 저렇게 사실까? 아유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속상한 얘기 다 하시고 자기 할 주장 다 하시고 아버지한테 당당해지세요 막 이랬는데 어머님들은 또 그렇지 않으세요. 옛날 어머님들이 참 너무 좋으셨어. 네. 네 사실 저도 그 어머니 세대에도 네네. 교육을 받다 보니까 네. 하고 싶은 말을 다는 못한 살고 예.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면 지기 싫어서 아 난 당당하게 해요. 네. 아, 나는 그리고 아, 네. 야외 활동 막 하고 밖에 네. 나가서도 활동을 활발히 할 거예요. 내가 공부를 왜 했어요? 집에서 그지 갇혀 지내려면 뭐하라 공부해요? 그러면 좀 밉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있어도 예. 다 표현 못하는 게 여자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노래가 꾸준히 네.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어머니들이 많이 좋아하셔. 누구나 처녀 때는 당당한데 어머니가 되시면 이 노래를 좋아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많이 참고 네. 남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한다. 네.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해서 어머님 생각을 다시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어르신 부문. 자, 이번에 이제 모실 부문은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구현숙님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고향은 반갑습니다. 서울이시고. 예. 반가더런 직장을 따라서 대전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시죠? 네네. 예. 지금 산악회 활동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노래교실, 네네. 노래교실도 하시고. 노래교실도 예. 나가고요. 네. 산악회는 시간 나면 가고 있어요. 네네네. 그 외에 또 다른 건 뭘 하세요? 설거지도 안 해요. 하시고. 운동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네네네. 계룡산 있죠, 계룡산. 네네. 예, 대전에 있는 계룡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계룡산이요. 예. 아주 명승지죠.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제가 산을 못 타갔고요. 네. 둘레길 같은데 그런 데는 해도 산을 아하. 못해서 진짜 아쉬워요. 예. 보기만 하고 말았어요. 올라가 보지 못했어요. 예. 올라가 보지 못해도 거기까지 가셨다는 게 대단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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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저 계룡산에 케이블카가 아직 없나요? 네, 아직 없어요. 예,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떠들면요. 나중에 네. 거기 케이블카가 더 낮아요. 네. 아, 그럼 올라가 볼게요.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같이 네. 한번 케이블카 타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네네. 네. 이제 그 운동도 그렇고 산행도 연령에 네. 맞는 만큼 또 체력이 되는 만큼 하시는 게 맞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뭐 꼭 정상을 가지 않더라도 둘레길 네. 정도만 걸어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거죠. 예. 네. 그건 네. 걷고 있어요. 네. 계룡산이 기도빨이 잘 맞는 산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기도는 그렇죠. 뭐 어디서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특히나 계룡산은 또 우리가 기도 그러면 네. 기도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염원하고 네. 또 누구의 행복을 빌어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네. 네. 자 복지관에도 나가시나 봐요. 네. 복지관에 나가셔서 노래도 배우시고. 네네네. 네. 또 뭐 하세요? 복지관에 나가시면. 최근에 배운 노래. 네. 최근에 배운 노래 내 여인이요. 네? 내 여인. 내 여인. 내 여인. 야. 근데 오늘 선곡은 내 여인을 안 하셨어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참 좋아해요. 아, 그래서 좋아하면 이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내 여인은 일단 감춰놓고 네.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고 네. 예, 이번에는 예,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네. 아. 자, 네. 1절만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듣겠습니다.
얼마나 내게 바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바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의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눈물이 나요. 아이 잘 들었어요. 아주 그냥 감정을 구구절절히 그냥 그 표현하시는 게 가슴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예. 노래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가요 평론하신다. 아, 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한마디로 네. 아, 눈물이 나실 것 같다 그러면 남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는 것은 저분이 살아오시면서 네. 남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래에 묻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신금을 울리지 아무나 그렇게 그리야이야 홍도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금이 울려줍니까? 아이, 이제 행동으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어르신 부문 세 번째 출연자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주재양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포에 사시다가 강서구로 이사한 지가 4년쯤 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왜 진작 오시지 그랬어요? 예. 아직 저쪽에 저 그러니까 저 아파트가 안 팔려갖고. 아, 네. 뭐든지 다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모든 게 때가 있어. 네. 고향은 강원도 철원이라고 그러셨어요. 네네네. 네. 철원에 철원 그러면 그냥 먹어보지도 않고 누가 묻지도 않는데도 네. 오대산 쌀. 네. 네. 아, 어째 잘하시네요. 예, 근데 예, 예. 그 쌀 자랑 한번 해주실래? 예, 예. 철원 쌀은 어때요? 철원 쌀은 일단은 이 땅이. 네. 땅이 황토가 아니라 아주 기름진 진흙 있잖아요. 아, 진흙? 약간 껌해요. 아, 네. 네네. 거기다가 이제 그 철원 평내에 보면은 샘통이라고 있어요. 네. 이 여름에 가면은 발을 못 담궈요. 아하. 너무 차가워서. 겨울에는 맨손으로 빨래 갑니다. 아하, 따뜻하고. 예, 그게 예. 그를 탁 적시면서. 네. 예. 저기 저, 뭐야,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발 오염이 안 됐으니까. 예. 그래가 일단 쌀이 좋은 거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거기 이제 가면은 금악산이라고 있어요. 금악산. 네, 네. 네, 금악산이라고 이제 거의 천고지 정도 되는데 네. 그게 딱 이제 그 막아 주죠. 네, 네, 네. 예, 예. 그래서 아. 이제 그 철원 평야 네. 그 쌀이 오대쌀이 그렇게 유명한 겁니다. 아. 한탄강도 있잖아요, 한탄강. 네, 네. 그리고 이제 한탄강이라는 거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옛날엔 다리가 없었잖아요. 네, 네, 네. 이 일반 강은 좀 얕은 데는 뭐 헤엄쳐서도 건너고. 네. 근데 여기는 특별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절벽이 팍 꺼져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여기를 못 건너서 한탄했다. 그리고 한탄강. 아하. 그 다음에 물은 흐르는데. 네. 가뭄이 들었을 때 양수기가 없잖아요. 네네. 요새는 양수기가 있지만. 아. 그 물은 흐르는데 저 물을 바라보면서 저기 노는 타들어가고. 아이고. 그래서 한탄강이다. 한탄강이다. 어리야야. 한탄강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나 야. 고향 그 지역자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 네. 또,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네. 천년을 사는 게 거북이가 있고 또 뭐가 네. 있죠? 새 중에. 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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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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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게 철원 평야에 네. 겨울이면 이제
빈들이잖아요. 아. 거기 때로도 이제 몰라. 저 텔레비도 가끔씩 나와요. 아하, 예, 예. 예, 예. 그 철새. 아, 그리고요. 예. 그 한탄강에 예. 직탄 폭포라는 게 있다고 직탄, 들었거든요. 직탄, 직탄. 오, 직탄이에요? 직탄. 직탄은 뭐냐면은 예. 강폭이 한 3, 400m 되는데 네. 그거를 전체 이제 흐르는 한 3, 400m 되는 폭포예요. 아. 그게 직탄. 발을 직속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아, 그 제가 들었어요. 네, 예, 직탄 폭포가 오늘 이 정도 한 게 다행이에요. 고속정. 네. 계속 나오고 포속정 나오고 또 계속 나오는데 고속정. 아주 땅굴까지 나오고 이제 계속 나와 휴전선 넘어가서 뭐 이제 통남북 통일 나오고 아이고 야, 이 선생님 네. 네. 나 오늘 장편 소설을 쓰면 이거 프로그램 어떻게 되나 나 걱정했는데 여기서 마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예. 방송 분량이 넘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저 정숙이 대리점 모셨다고 했잖아. 아 그렇죠. 저 네. 이제... 어떤 물이 우리 몸에 좋을까요? 아주 아, 나온 김에 다 오늘 그것까지 하고 2편 3편까지 여기서 다 끝내버려. 예. 한마디로 네. 네. 땅속의 안반수. 네. 아, 우리 어렸을 때 먹던 제가 6학년 5반이거든요. 네. 6학년 5반까지. 아, 6학년 5반이면 네. 65세라는 얘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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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던 그 샘물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땅속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원리를 갖다 해서 도자기에 네. 물이 저장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일반 정수기하고는 좀 틀리죠. 네. 네. 전문가 네. 선생님의 네. 네. 말씀이었습니다. 네.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특별히 따로 강좌 시간을 한번 마련해서 여름방학, 네. 겨울방학 때 한번 강의를 듣도록 하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자, 노래 듣겠습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네. 어떤 네. 노래를 준비하셨을까요? 남진의 이것도 선곡도 제가 좀 신경을 썼죠. 아, 네. 네. 또 길어집니다. 이어한다고 해서 네. 무조건 짧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한마디로 보자. 미워도 네. 다시 한번. 아, 미워도 다시 한번까지 갔는데 많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네. 지루했어요. 네. 자, 네. 그러나 즐거웠습니다. 네. 남진의 미워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갑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야 정말 해박하세요. 예, 뭐 관광 안내를 하셔도 좋고, 아 또 예, 우리나라 모든 그 예, 자연을 이렇게 탐사하고 연구하시는 걸 하도 좋고, 예 아주 뭐 또 나중에 물 강의까지 네. 오늘 참 잘 들었습니다. 자, 나도 썩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3월 셋째 주 예, 주한 본선 경원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애인 두 분, 다문화 가족 두 분, 그리고 어르신 세 분이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뮤직비디오 감상을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다가온 고마운 사람이 있죠. 힘이 없는 내게 와서 손 내밀어준
사람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 보니 고마운 사람을 잊죠. 하지만 반가운 봄날처럼 만나야 하는 사람 그대가 은인입니다. 영원한 은인입니다. 내가 살아온 날에 내가 살아갈 날에 잊을 수 없는 사람 노래를 들려주세요. 저희 제작진이 엄정하게 심사를 마쳤습니다. MC 가수 정연아 씨가 월간 결선에 나갈 부문별 우승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애인 부문의 우승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노아 양. 네, 이노아 양 축하합니다. 네, 다문화 가족 부문 우승자는 축하합니다. 주경혜 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끝으로 어르신 부문의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승자. 주재학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승하신 세 분 축하드리고요. 우승자 세 분과 안타깝게도 주간 본선을 통과하지 못한 네 분께도 쌍방울과 여러 관계사가 제공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절은 벌써 3월 중순입니다. 봄에 개나리 진달래가 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꽃샘추위가 봄꽃을 시샘합니다. 네네네. 이 환절기. 네. 뭐가 이렇게 주변 환경이 변할 때, 기후가 변할 때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우리 장애인 여러분도 그렇고 또 어르신 여러분도 그렇고요. 꽃샘추위 유의하셔서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전국 단일화 채널 199번 개국 19주년을 맞은 WBC 복지 TV 나도 스타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장애인 여러분 그리고 다문화 가족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참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문화 소외 계층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그리고 어르신들께 품격 있는 방송 문화 향유와 가요계 입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래 경연 대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나눔과 배려를 상정하는 방송 함께하는 희망 세상을 앞장서고 있는 복지 TV 나도 스타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